중고등학생이 그 나무 밑에 있으면. 네, 그러면서 한편 왜 나는 나무가 아닌 거야? 또 이제 제가 고래 뭐 이런 동물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고래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런 게 왜 안 되는지 참 많이 궁금했어요. 그것도 상담은 좀 받아보셨습니까? 네, 안 그래도 상담도 받으러 좀 데리고 가고 했어요. 좀 정상이 아닌가 네네. 이렇게 생각했던 아, 그렇죠. 이게 뭐 나무가 왜 나는 나무가 안 될까 이런 건 보통 생각 안 하거든요. 어린 나이에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이제 추가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그 반대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. 부모뿐이 아니라 뭐 주변 다 뭐 우리 스님까지도 반대를 하셨고. 아, 이거 어려운 길이니까. 예,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. 좀 더 있다가. 학교 과정 다 마치고 뭐 대학 졸업하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이러셨는데 저는 한번 제가 하겠다고 결행을 하면 결정하면 그 길을 이제 가고 싶고 가봐야겠고. 그러면은 출가를 결심이 16살 때 하시고 바로 삭발을 하신 겁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 한 달 앞두고 한 달 전에 이제 삭발을 하게 돼. 졸업식을 안 하고. 그러니까 뭐 학교에 친구와 선생님들도 막 찾아오시고 이러면 안 된다고. 안 돼. 네가 이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뭐 이제 이러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울고 이런데 저는 혼자 그렇게 웃었어요. 그러면 삭발은 네. 하신 날 기억이 납니까? 네, 나죠. 삭발하는 날 이제 이렇게 흰 상을 하나 펼쳐놓고 한지 종이를 딱 그 해놓고서 이제 거기에 스님이 가위로 이렇게 네네. 머리를 한 움큼씩 쥐고 이제 가위로 먼저 네네. 숭덩숭덩 잘라요. 그럼 잘라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한지 위에 내려놓으면은 네네. 이제 가위질이 막 싹싹 소리가 나죠. 이제 일단 다 잘랐어요. 네네. 긴 머리를 상상을 해보세요. 이제 쥐뜯어 먹은 머리 같이 이제 그렇죠, 된 상태죠. 그렇죠. 네.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 은사 스님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. 아하. 마음이 바뀌었으면 여기서 얘기해라. 그렇죠. 자기 이래. 모습을 보고.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웃음이 터진 거예요. 아니 도대체 이렇게 듬성듬성 깎아놓은 이 머리에 내가 그만둔다고 어떻게 내가 거리를 나갈 것이며 어떻게 그만둘 수 있나. 웃음이 터져서 그때부터 이제 킥킥대고 계속 웃고 멈추질 않는 거예요. 보통 울잖아요. 이렇게. 네.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마다 그 경쾌함 그리고 그 기분 좋음 그 상쾌함이 네네. 뭐 이렇게 껍질을 벗듯이 이렇게 좋더라고요. 그죠, 저 스님 죄송한 설명입니다만 재연이 가능합니까? 재연이요? 네, 재연이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한 움큼씩 잡고 이렇게 한 움큼씩 잡고 바위로 이렇게 쫙. 근데 16세 그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시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절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? 절에 들어오면 누구나 새벽 3시 예불부터 시작해서 저녁 3시. 예, 어른 스님들은 3시에 일어나시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되니까 한 2시 40분. 이제 그럼 일어나서 법당에 올라가서 청소 다 미리 탁자 닦아놓고 매일 그 유리 쪽같이 닦아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앞에 향로촛대 불 켜고 또 다기물이라 해서 청순물 갖다 부어놓고 예불 준비를 만반 준비를 다 하는 거죠. 그런 과정, 새벽 예불부터 저녁 9시 잠들기 전까지 이 절일이라는 거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일이에요.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24시간 풀 가동하시는군요.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.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고 나가는 분들도 사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 생각에. 안 놀고 싶으셨어요? 저는 그게 노는 일이었어요. 그런 거 하면서 생각하는 거 달라요. 그러니까 그게 노는 거구나. 그래도 그 출가를 하셨어도 학교 수업은 마치셨어야 되잖아요. 순복 입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좀 불편해. 그러니까 학생과 똑같이 대했어요. 이거 저기 인수분해 해보세요, 스님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존댓말 하셨어요, 선생님들이. 네, 뭐 정목 스님 일이 나와봐요. 네네. 오, 좋은데요? 네, 그리고 뭐 정목 스님. 왜 이번에는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어요? 네. 절에서 공부할 시간 없었어요? 네. 손바닥도 맞으시고 그러셨어요? 한 번 딱 맞은 적 있어요. 스님 나와보세요. 네. 그 수학 점수가 제가 떨어져가지고.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성적 떨어진 애들만 불렀는데 저도 거기 나간 거예요. 손바닥 내미세요. 손바닥 내미세요. 지금도 기억나. 5대를 딱 때리더라고요.
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셨는데